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해 대구에 혼자 사는 집은 34만 2천 가구입니다. 전체 101만 천여 가구의 33.8%로 두 집 건너 한 집 꼴입니다. 대구 지역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은 약 39%, 10명 중 4명이 고령층인데요. 건강한 나혼 삶을 도와드립니다.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는 요리교실부터 평소에 못 챙겨 먹었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 건강은 물론이요, 마음 건강까지 책임지는 실버체조. 체조해보면 힘을만 내고 따라가도 건강에 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면 언제든 출동. 1인 가구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맞춤형 홈케어까지. 나혼 삶을 위한 든든한 서비스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교실이죠. 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뭐 일일이 챙기 먹도 못하고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사 먹을 때도 있고 잘 못 챙겨 먹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뭐 입수는 있는 대로 그대로 먹고 뭐 안 하면 사 먹고 뭐 그렇습니다. 해 먹으려고 애는 쓰는데 몰라서 해 먹지 못하고 지금 복지관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배워서 연습을 해가지고 착실히 해 먹을 작정입니다. 혼자 살면 맥기니 챙기는 게 부담인데요.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이 요리교실의 목적이랍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밑반찬을 주로 하는데 혼자 계시다 보니까 별로 챙겨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적인 면을 생각해서 한 끼 식사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려했어요.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잡채. 각종 채소며 고기 등등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잡채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좋은 음식이죠. 하나, 채소 손질부터 데치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간은요 소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채는요 살짝 볶으시면 돼요. 설명대로 채소 볶기에 열중하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 소금천지? 짧게 먹기 때문에 좀 짧게 해야지. 순서가 바빠. 바빠. 재료가 많아. 순서가 아주 바빠. 이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이거 하나니까 굉장히 복잡해. 이거 잘못해가지고 엄마는 맨들 나왔어요. 뭐 순서는 좀 바뀌어가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잔치 음식의 대명사인 잡채가 이제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음식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시식 타임. 내가 직접 만든 요리는 꿀맛 그 잡채. 아, 딱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이 조수님 시킨 대로 하면 뭐라도 이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돼가 그것도 하나의 큰일이라 해요. 이거 생전 오늘 처음 해본데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거 냉장고에 레시피를 붙여놓고 너대로 한번 하면 맛있게 먹겠지 싶습니다. 그 시장 같은 거 가가지고 반찬 해놨는 걸 늘 사 먹었는데 내가 만들어 먹으니까 한 4배 차이 나요. 사 먹는 거하고 가격 차이도 경제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을 거니와 또 맛도 더 있고 음식을 먹는데 자신 있게 먹고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전에는 시장 보러 가도 내가 뭘 사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볼 때에 뭐뭐를 사다가 어떻게 해 먹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반찬을 해먹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든든한 반찬 하나 추가요. 이곳 복지관에서는 요리교실을 포함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요리교실과 정리수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스마트폰, 문화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통합기능운동, 실버체조,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자 사는 남성 주민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고령화 사회의 화두인데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버체조 교실입니다. 실버체조는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운동시키는 주된 운동이고요. 준비운동, 저충격운동, 그 다음에 본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운동을 실시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운동으로 실시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제가 오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6월 달에 입학하고 이 운동하고 난 뒤에는 내 몸이 훨 좋아졌어요. 허리 건강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도 좋아지고 몸이 풀리는 게 할 때는 조금 어려워도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것과 아주 좋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 주말 꿀잠 반납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법회주로 갑니다. 지금.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죠. 게다가 만만치 않은 도배 비용 걱정까지 덜었는데요. 바로 1인 가구 홈케어 덕분입니다. 우리 서구의 1인 가구 홈케어 사업은 여성이나 노인 등 우리 1인 가구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항을 우리 지역의 봉사자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분들의 정주 만족도 뿐만 아니라 지역 그 봉사문화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는 지자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1인 가구 지원 전담팀까지 신설해서 도배, 수리, 정리, 수납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펼치고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발 벗고 나서준 덕에 1인 가구 홈케어는 나눔이라는 도치를 달고 순항 중인데요. 여러 집에 도배 봉사를 다니다 보니 이제 척하면 척 전문가 다 됐습니다. 일단 뒤로 가도 되겠습니다. 벌견에.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기능공.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수리수리 마수리 전기 스위치 수리까지 착착. 나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자원봉사의 보람 아닐까요?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깨끗한 방에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있어 벽지 도배만큼이나 중요한 장판, 먼지며 곰팡이가 끼기 쉬운 틈새까지 꼼꼼하게 마감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방도 엉망이고 장판도 엉망인데 내가 혼자서 수리하려고 엄두도 못 나갔고 그런 중에 이렇게 주위에서 봉사활동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수리를 해주시고 일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깨끗한 방에서 잠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새 집 마냥 훤해졌습니다. 1인 가구 홈케어 도배 봉사 임무 수행 완료. 오늘부터 일어나서 잠자마 정말 잘 자셨습니다. 마음 드세요. 네, 정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위에 봉사하신 분들 오늘 정말 정말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대구 서구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는군요. 해피 파트너스 사업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친목 도모를 원하는 우리 1인 가구 분들에게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웃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리, 문화, 체험 활동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유익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시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1인 가구의 건강한 나혼 삶을 응원합니다. 사회가 행복해요. 카드로 납부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지금 번호판 빼야 돼요, 지금. 예, 네, 예. 네. 카드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카드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네, 카드 안 되시면 가상계, 그 계좌로. 그럼 계좌로 넣으세요, 됩니다. 그냥 계좌로. 예, 예. 계좌, 아니, 지금요, 지금. 휴대폰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네. 어, 지금 바로 내면 안 돼요. 네, 꼭 내실 거예요, 선생님. 네. 요거 하나 적어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선생님, 창호 좀 내려 주세요. 네. 반대나 반대나세요. 지금 북구에 자동차세 체납 3건에서 44만 1,780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납부해 주셔야 저희가 영치 대상이 아니라서 납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2022년부터 납부 안 되셨습니다. 22년? 네. 어, 선생님 카드 여기 받으시면 돼요. 네. 납부 다 되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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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주시? 지금 못 타셨네. 너 속도 속다가 좀 빨라갖고. 미치네. 네, 칠게. 아니에요, 아니, 칠게. 번호 크게 알려주세요, 크게. 근데 여기는. 어, 요추는 경우 없는데 금방 놓쳤네. 왜냐면 지금 가운데 차선이라서 저희들이 뛰어들 수도 없고 좀 약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 야, 그렇게 옮기면 답답해서. 어, 지나가겠습니다. 찾아와. 카드 주세요. 지금 얼마예요? 세 건에서 35만 990원이요. 35만 990원. 어, 현재까지 지금 총 세 건 잡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 지금 제가 또 아까 한 건은 제가 못 봐가지고 금액으로 했을 때 한 전체 체납액은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날씨부터 남구 지방세 자동차세 부처장님 그거 내일 낼게요. 지금 우리 여기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낼게요. 제가 주문이거든요. 그러게 할거야. 10분이에요 10분. 아니요 10분이 아니고 지금 2년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형 전화요. 선생님 근데 요, 그럼 요거라도 적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적어주세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래봐야 10분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있어. 선생님 지금 짜증 내실 게 아니죠? 따라요 지금.
뭐 선생님이 납부하셨으면 이런 일이 또 없잖아요 지금. 일단 내일 꼭 납부하세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납부를 잘하는 그 시민들 위해서라도 지금 압착까지 받아내야 되는데 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납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저희도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지금 체납 되게 많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고 두 달 납부하기로 두 달 납부하기로 했다고요? 네, 밖에 줘야 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분납 약속 안 지키셨는데요. 제가 한 번 일단 내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납부도 지금 안 되면은 뭐 집이 명절이니까 거기 가서 뭐 명절은 다시 집을 가시고.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니고요. 선생님 네. 이거 인동 면허도 지금 내려진 상태거든요. 체납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걸다 뭐 불안로 할 수 있게. 아니 그때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안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번 그 26일 날 일부도 50만 원씩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스님 네, 그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번 26일 날 어떻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납을 이행 안 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네. 제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물론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그때는 일자리도 없었고 사실 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납부를 하고 가시네요.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카드 있어요 없어요? 카드 지금 있어요. 직구 카드가 있는데 3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안 돼요 30만 원밖에. 그러니까 내가 26일 날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갖고 26일 날 급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행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작정 뭐 일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을 또 못하면 나는 못 먹고 살아요. 전자를 까놓고 얘기해. 우리가 무작정 한 게 아니고 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차 가지고 가고요. 일단 오늘 견인을 하고 선생님이 나중에 일부 분납을 하셔가지고 찾아가세요. 그럼 나는 내일 일은 뭘로 다녀요? 일을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증명하셔야지. 새벽에 나가서 한번 믿어봐요. 내가 26일 날은 근데 지금 1년 동안 이행이 안 됐잖아요. 선생님. 여분 한번 믿어보시라고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믿어요? 1년 동안 안 되셨는데. 내가 급여가 26일이니까 26일 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사람이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또 아니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아니 새벽에 내가 일찍 나가야 되는데 내가 참 5시 반에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사장님도 이거 보험 안 드셨죠? 예예. 예. 그러면 예. 저 지금 분납 약속 이행도 안 되고 예. 그러면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 하세요. 예. 사장 미리 찾으러 가면 돼요. 일단 차 키는 하시고 안에 있고 비닐차 해가지고 공회장으로 입고 싶으세요. 같이 가가지고 그러고 요 기증품 빼세요. 비닐차 하세요. 자동차세는 시와 부분의 지방세로 우리 시민에게 다 쓰이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납세는 납부하시고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한 체납 없다. 국가들이 징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광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공방도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랑 같이 여기에 또 올 거예요. 케이크 같은 캔들을 만들어서 뭔가 재미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기 위해 광양으로 떠나볼까요? 광양 제철로 화물을 운송했던 터널입니다. 2011년 폐선되면서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기차 터널이 전국 최초 동굴 체험학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전체 길이 180m로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터널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어린이 체험 학습장입니다. 이제 모래놀이, 트램폴린, 물총놀이 등등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있고 영상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동굴이라서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 바람을 쐬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여름에도 17도에서 19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 체험학습장. 특히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놀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공룡을 색칠해서 스캔을 완료하면 내가 그린 공룡이 알을 깨고 화면에 등장합니다. 우와, 멋있다, 근데. 와, 진짜 신기해서 눈을 뗄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엔 화면 속 동물과 스피드 대결. 준비 시작! 이곳엔 13개의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다른 키즈 카페에는 모래놀이라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소방놀이라고 해서 물놀이도 좀 할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앉아서 아이들 노는 모습 지켜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비 오거나 할 때 날씨 안 좋을 때 안에서 애들이랑 같이 뛰어노니까 좋고 또 이렇게 동굴을 이용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노니까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이들의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비감을 주는 동굴에서 하는 클라이밍 체험도 인기 만점이고요. 오락실처럼 물총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도 날려봅니다. 집에서는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애들 보고 뛰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이제 누가 빨리 달리나 달리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못 뛰었는데 여기에서는 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고 싶어요. 광양에는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참 많은데요. 먼저 공룡 놀이터로 유명한 광양 성황공원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에 3층으로 놀이터가 있습니다. 1층은 공룡 놀이터, 2층은 유아숲 체험원, 그리고 3층은 탐험숲 놀이터입니다. 우산 웰빙 테마공원에 있는 꿈틀이 놀이터. 한적한 놀이터를 찾는다면 여기도 좋다고요. 마지막으로 광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에는 자연 테마 공간인 구봉산 요정 숲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광양 경치도 즐기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공간이죠. 재미나게 뛰어놀았다면 이번엔 원데이 클래스를 즐겨볼까요? 화려한 칵테일과 케이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방일까요? 광양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도 내세우고 있고 이제 주변 지인들 통해 들었는데 아이들이 별로 갈 데가 체험할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성인분들을 위한 클래스 그리고 주문 제작도 진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샌드왁스 캔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것들 만들어 볼 건데 뭐 만들고 싶어요? 저는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케이크? 이거요. 이거?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컵 있지? 이거를 이제 먼저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 오늘은 3남매가 캔들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았습니다. 신기한 재료들로 만들기에 집중해 보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샌들을 한층 한층 쌓아봅니다. 캔들 만들기는 모래 만지는 느낌이 나갖고 그리고 예전에 김밥 만들기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요. 집중하는 것도 보고 미술 쪽으로 어떻게 색감을 표현하는지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하니까 참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공방에는 샌드 캔들 이외에도 꽃을 이용한 하바리움, 칵테일 캔들, 캔들 홀더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샌드를 다 쌓고 나서 이제 과일 모양의 토핑으로 마무리 장식을 해보는데요. 됐어요. 알았어요. 귀엽죠? 귀엽다. 삼남매가 큰 기대를 안고 만들었던 캔들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바로 한입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샌드 왁스 캔들이네요. 내가 했던 거, 내가 한 거에 대한 애들의 기억되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 지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의 하나이마다 만드는 방법도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성향 파악 같은 것도 엄마로서는 해볼 수도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들과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공원과 놀이터가 있는 광양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뭐 먹을까 고민되시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 음식의 기본, 맛은 물론 넉넉한 인심의 행복까지 가성비 최고의 찐찐찐찐찐 맛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호선 따라 시장 맛집으로 렛츠고! 어우 좋아, 여기가 찐 부산이지. 짜잔, 이곳은 바로 자가지역인데요. 제가 이곳에 왜 왔을까? 오늘은 바로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따라서 전통시장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출발! 먼저 가볼 곳은 부산 중구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시장인데요. 아우 정감가 확실히 전통시장이. 어디서 보이죠 사이소 자갈치 시장인데요. 오 역시 아 수족관 보세요. 아쿠아리움이다 진짜. 없는 게 없네. 수족관 클래스 보세요. 와 대박이죠? 없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생물 총집합. 생선구이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6가지. 어떤 생선? 갈치, 열기, 가자미, 서대, 고등어, 대구골. 오, 야, 자갈치 바로 앞이라서 그런지 신선하겠다, 그죠? 네, 맛있어요. 오, 아니 네. 그럼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게 굽는 비법이 있다면? 일단은 재료가 싱싱해야 되겠고, 일단 숙성도 잘 돼야 되겠고, 불판도 좋아야 되고, 기름도 좋아야 되고, 또 노련하신 분이 더 잘 구우시고. 이곳은 40년이 넘은 소문난 생선구이 맛집인데요. 오래된 단골 손님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겠죠? 노련한 손길에 생선들은 꼼짝 마라! 불판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선들입니다. 푸짐한 생선구이 1인상 완성! 짜잔! 생선구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육젓 반찬에 매운탕에 생선까지. 가성비 최고인데. 잘 구워졌는지 확인 들어가야죠. 뽀얀 속살을 잘 발라서 흰쌀밥에 올려 먹으면요. 아, 아시잖아요, 이 맛. 끝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는 매운탕. 정말 밥도둑이었습니다. 맛있다. 와, 자갈치 생선 살아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생선구이의 무한 매력. 와, 대박. 일단 생선구이가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고소하면서도 잘 구워졌어요. 그리고 이 매운탕은요, 자연산 매운탕이래. 그래서 국물이 더 깊고 진하더라고요. 아우, 가성비 생선구이 맛집 인정! 중요한 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평가겠죠?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간이 짭지가 않고 너무 심심한 게 맛이 좋아요. 싱싱해요. 야, 맛집이 맛집인가 봐. 한 그릇 뚝딱 비우셨어요. 어떠세요? 맛이 고소하고 신선하고 옛날 생선구이 맛이 나네. 우리 어릴 때 먹던 생선구이 맛이.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부산 1호선 지하철을 따라 찾아간 다음 전통시장은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아하하, 이 부평 깡통야시장에 아주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와, 가게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색 먹거리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저 밑에 가면은 슈퍼 옆에, 네, 마트 옆에 저 반짝반짝 불 보이죠? 어. 저기가 삼겹살 김밥집. 삼겹살 김밥? 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여기네. 오, 맞네 맞네. 삼겹살 김밥. 불향 가득, 거기다가 육즙까지 가득한 삼겹살과 모두가 사랑하는 분식 메뉴 김밥의 만남.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김밥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정육점 하다가 야시장이 여기 라인 했으니까 그래서 먹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장사만 해가지고. 그래서 먹거리로 이제 우리 고기 정육점 하니까 고기로 이제 삼겹살 김밥을 이제 만들게 됐죠. 와, 맛있겠다 사장님. 그러면 저는 차돌박이랑 삼겹살 김밥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예. 예. 어디 가세요? 고기 가죠. 고기 가죠. 같이 가야지. 주문 즉시 고기를 가지러 가는데요. 압도적인 고기의 크기에 여긴 찐이다 싶었습니다. 와, 사장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처리. 확실히 신선하겠다. 왜냐하면 고기 전문가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과 차돌박이.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김밥이 속이 꽉 찼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아, 삼겹살 김밥에는 그 상추랑 당근, 깻잎, 오이고추가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 집 특제 소스 쌈장이 들어가요. 모든 재료 준비는 끝! 본격적으로 김밥을 돌돌 말고 야무지게 썰어서 마지막 참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부평 깡통시장의 명물 김밥이 완성됩니다. 오, 드디어 나왔다. 저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겹살 김밥, 차돌박이 김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평소 1일 1김밥 하거든요. 그만큼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신중하게 음미해봤습니다. 와, 삼겹살 김밥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쌈 싸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요 차돌박이, 야, 요것도 장난 아니야. 이것도 별미입니다. 이 불향 가득하면서도 그 소스 양념이 쫙 배어 있어가지고 먹을 때 끝까지 막 질리지 않고 한쪽 그냥 쏙딱 비울 것 같은 느낌? 진짜 강추예요. 와, 이색적이다. 이야, 확실히 정육점 고기라서 고기 질이 달라. 이번 역은 부전. 부전. 하하, 이제 부전시장 맛집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오늘의 종착지는 부산 최대 규모의 종합전통시장 부전시장. 제 눈길을 사로잡는 식당 앞 간판은 착한 가격이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부전시장에서 대구탕 맛집이 네.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잘 찾아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일단 맛은 맛이겠지만 네. 가격포 깜짝 놀랐습니다. 네. 5,000원, 뭐 네. 지금 만 원 넘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저희들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한 가격에 점심 특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 너무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맛은 검증해야겠죠? 음식의 주재료인 신선한 대구마늘 엄선을 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요. 대구탕의 핵심인 육수를 끓입니다. 주방장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저 이제 손질된 대구를 이제 탕 같이 끓일 건데, 네. 저희가 밑간을 미리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무랑 파뿌리 들어가 있습니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대구 볼살 투처. 거기에 다진 마늘과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대구탕이 완성. 대구 볼탕이 차려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대로 입맛대로 식초를 두르고요. 탕은 국물이잖아요. 한 입 먹으면 속은 물론 뼛속까지 깊숙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쉽게 말해 해장하는 느낌이랄까요? 와. 와, 진짜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해장하는 기분이랄까요? 거기다가 저는 이 가격에 대구 볼살이 얼마나 들었겠어 걱정했거든요. 살 통통한 거 보셨죠? 왜 부전시장에서 맛집으로 인정받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와, 오동통한 볼살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대구탕, 가정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착한 마음, 정성이 담긴 대구탕은 전국적으로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심값이 무서운 요즘 제가 소개해드린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장 맛집을 통해서 가격과 정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맛집으로 서둘러 달려오세요. 달려가! 이색적인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매력적인 전통시장 맛집. 이번 주말은 지하철 타고 전통시장으로 고고고! 태백시 철암동, 철암역 바로 옆 새카만 석탄이 수북이 쌓인 이곳은 철암 역두 선탄장입니다. 장성광업소에서 캔 석탄을 선별하는 곳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죠. 그런데 주말이면 이곳이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연다고 하는데요. 역두 선탄 시설을 투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철암에 이제 우리 태백이 50여 개 탄광이 있었는데 마지막 탄광 문 닫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문 닫습니다. 철암 역두선탄 시설은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35년 문을 열었습니다. 성공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드나들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었죠. 허나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 태백에 유일하게 남은 탄광은 아쉬운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살아있는 증표인 철암 역두 선탄 시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투어,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해설사님을 따라 걸으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욕탕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광부들이 지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장화 세척장입니다. 탄 강부들이 지하에서 탄 캐고 오면 장화에 탄가루가 묻고 바닥에 보면 탄가루가 묻어서 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새까맣게 돼서 여기에서 장화를 닦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기다랗게 이어진 이 길은 방안갱도입니다. 실제 광부들이 출퇴근할 때 걷는 통로죠. 한 발 한 발 방안갱도를 걸으니 이 길을 걷던 광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부들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갱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업복이 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옷이 다 젖은 옷을 입고 와요, 겨울에. 그때 겨울에 올 때에 옷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느냐면 서걱서걱 소리가 났어요. 같이 내려오다가 보면 서걱서걱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작업복들이 많아서 지하에 내려가서 갈아입어요. 옷이 다 젖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갈아입는 사람도 있고 작업하고 갈아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안갱도를 걷다 보면 갱도 안쪽에 덧대놓은 나무 판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붕괴사고 이런 것들이 나지 말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를 갖다 이렇게 대놓은 것입니다. 방안갱도의 끝은 백산갱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산갱구는 물자 수송과 공기순환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 바람이 강해 힘이 좋은 기계를 이용해 문을 여닫아야 한답니다. 끊임없이 석탄이 오고 갔을 혹독한 길, 그 깊이를 문 밖에서 가늠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m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 18도 되는데 경사가 18도면 어때요? 굉장히 가팔라요, 18도면. 그렇게 1.3km를 가서 인차를 타게 됩니다. 인차를 타고 그다음에 각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때 지하에서 탄을 캐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2.5km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와요. 그렇게 해서 역두 선탄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백산갱구 안쪽은 바깥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공기가 바깥하고 여기하고 확실히 차이 많아요. 공기가 안쪽만 딱딱한 좀 그런 느낌이고 바깥 상쾌하고 그런 공기가. 백산갱구 밖으로 나오니 광부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종횡무진 누볐을 광차도 보입니다. 오늘 투어에 참여한 분 중에 광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기서 일하셨어요, 장성원? 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모든 기계를 다 알지 뭐. 국진도 해봤고 채탄도 해봤고 모든 걸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살던 곳에 또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든 것도 꾹 참으며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산업 영웅들. 일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괜스레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연탄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하루에 수백 장을 찍어냈던 연탄 공장은 현재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 석탄 가루를 놓으면 저쪽에서 탄들이 쌓여 있던 것이 이쪽에 와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반죽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윤전기, 12장짜리 윤전기인데 요게 쌍탄, 두 개를 찍는다 해서 쌍탄이에요. 두 개를 찍으면 번갈아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연탄을 차에다가 싣습니다. 예전에는 연탄이 깨지면 다 모아놨다가 재활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해서 다녔던 분들이 계시죠.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탄을 집어넣고 이거 올리고 그리고선 저 방망이 가지고 두들겨야 돼. 연탄을 만들었던 그때를 상상하며 망치를 휘둘러 봅니다. 연탄을 사용하기만 했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는 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실감 나는데요. 옛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나고요. 연탄 공장을 뒤로 하고 선탄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져 우리나라 석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무연탄 선탄시설입니다. 이곳은 2002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을 만큼 단순히 산업시설이 아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시선이 닿는 곳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둘러보니 그 의미가 더 깊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와서 여기 이것저것 구경을 잘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볼거리도 많고 신기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라 전국적으로 계신 시민 여러분께 꼭 한 번씩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곳 역시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과 함께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곳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탄광이 올해 마지막 6월 30일 날 탄광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 광부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나도 광부였지만 광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탄이 밀려가지고 이제 우리 탄광이 문을 닫게 되니 우리 태백에는 인구가 너무 없어요. 다른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태백을 더욱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저물어가지만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